정신과 룸키즈 온더블럭의 이원과 광현우입니다. 예. 내년에 용인시에서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용인시 시민분들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평소 여기 책이 많아서요. 수지 책임을 자주 와요. 책 읽고 있어요. 아,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합니다. 예, 네, 이제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 관련해서 OS 퀴즈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 마치시면 상품을 드리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체육대회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경기도 체육대회가 이제 내년에 용인에서 열려갖고 퀴즈를 참여해보세요. 네. 네. 예, 네, 자리를 바꿔봤는데요. 자, 시민분 준비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용키 예스! 예, 네, 총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꼭 마치시길 바라고 질문 나갑니다. 2022년 경기도 체육대회는 성남시에서 개최된다. O, X. 오? 아, 오. 정답은요? 아쉽지만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2022년 경기도 체육대회는 용인시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아직 기회는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종목에는 바둑이 있다. O, X. 과연 정답은? X? X. 아, 정답은 O입니다. 아. 저희가 사실 이 경기도 체육대회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지 시민분들께 여쭤보려고 나온 거였거든요. 원래 이 대회를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체육대회는 22년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2년 용인시로 오세요. 그래요.